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용주 물결표님, 용주 형님께서 진짜 3,340 VVIP십니다. 가자. 일단 3,333개 너무나 고맙습니다 형님. 아 진짜 바로 열심히 살리겠습니다 형님. 일단 계정 상태부터 일단 보자. 일단 계정 상태가 지금 보면 마술 지팡이도 일단 없고, 일단 이거라도 일단 까보자. 여기서 뭐 이온이 내는 거 뜰 수 있거든 맞지? 아 하필이면 켈베냐 형님.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차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켈베한테 뽑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켈베로서 뽑았다 일단. 그리고 이거는 질차 다 뺍시다. 예,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아 맞다, 플라임팩도 아 좀 하루만 빨리 얘기해주지. 하루만 빨리 해줬으면 플라임팩도 하나 넣어드리는데. 아 자, 바로 열리는 상자를 좀 열어볼게. 이거라도 열어야 돼. 자 갑니다. 3333개 VVIP 환자분이십니다. 한 80대는 될 것 같은데. 80대는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90세대네. 가자. 자 시작할게요. 갑니다 수술. 일단 레전드 카트바디 빼고는 다 돌리자. 야 세대씩 할까? 아 근데 아 세대씩 할까? 근데 이게 이 형님이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맞지? 세대씩 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파츠 때문에 세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대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두 개씩 하고 두 개씩 하고 넘버 신상 카트 기어를 최대한 많이 얻은 다음에 그래서 레전드 카트 바디를 뽑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지우 됐. 자 다 했습니다. 다 갈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차 조합을 안 되네. 다는 안 되네. 이렇게 바꾸고 지금 일단은 10개거든요 10개에다가 40개 안 되네. 총 37개입니다. 37개만 이온이나 붓을 뽑아야 돼요. 그 중에 일단 가자. 일단 붓부터 클리어하자. 붓 일단 3번 하면 붓 나올 거야. 안 나오고 4번 붓 비행기. 자 이온이 떠야 돼. 이온 31개 나왔고 역시 네오 신상 카트 기어는 레전드 카트 바디 뽑기 아주 좋은 기어야. 맞다. 3번 이온 개비. 3번 이온. 아 안 주네요. 4번 이게 딱 일단 37개로 했잖아. 37개로 이온을 딱 클리어 해줘야지 마음 편하게 출발할 수 있다. 파츠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20개 나왔습니다. 이제 이온 떠야 돼요. 이온 떠라이 소니. 아 그것도 돌려야 돼 얘들아. 아직 모른다. 근데 그 행운의 성점 그것도 돌려야 돼. 항상 3번도 3번 3번으로 올인한다. 자 이온 뽑았습니다 형님들. 수술 성공. 자 그러고 이제 레전드 카트 바디를 좀 많이 뽑고 그런 다음에 부터 뽑읍시다. 이온 뽑았죠 형님. 바로 T클라스 이온 한 대 더 뽑아도 좋고. 4개 남았고 3개 한 번에 못 뜨자. 끝내자 마무리. 2개. 어? 이온 뽑자. 이온 이온 한 대 더 주세요! 와 지렸다 진짜. 야 이온 존나 잘 뽑는다. 이온 뽑기가 제일 빡세거든요 이거. 와 남은
한 개에서 이건 또 뽑았어요. 기대입니다. 괜찮았죠? 시승감 질이고. 좋아요. 다 했습니다, 그래도. 자, 이제 이온에다가 파츠를 좀 만들어 봅시다, 형님. 이온에다가 파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안 되겠지? 제발! 아, 그렇지! 에지노, 미쳤다, 진짜, 오늘. 와, 이걸 수술 성공시키네. 아, 부서이. 그래도 부서이. 잘했어, 잘했어. 자, 부서이면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일단, 이온 5짜리 박을 수 있고, 부서이짜리도 박을 수 있어.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다? 캐시 충전해가지고, 저거 마무리해야지. 레전드 파츠 뽑고, 마무리해보자. 자, 일단 잠시 충전 좀 할게요. 일단 2만원 충전했고, 자, 2만원 충전했고, 이거를 사면 돼요. 하나씩. 뭐야, 야, 끝났어? 뭐야? 야, 끝났어? 아, 확정해야 돼? 아닌데? 맞지, 맞지, 받아야 되는 거지. 아, 씨. 그래, 그 말이야. 그래, 아, 놀래라.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페이라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온을 한 대 추가할 수 있겠다. 아, 여기서 붓 뽑으면 되네. 굳이 뽑을 필요 없었네. 아, 시부래. 괜히 쫄았네. 아씨, 다 했네. 폭스도 있고. 형님 붓으로 합니다. 아, 폭스로 할까. 폭스. 아, 근데 붓이 좋아. 붓이 폭스 안 간단 말이야. 이온만 있으면 되는데 붓이 낫지. 이온 있으면 폭스 안 간단 말이야. 자, 일단 이거 좀 불러보자. 이것도 가능하거든. 여기서도 폭스 뽑을 수도 있어. 돌아가는데 이렇게 존나 느리냐? 뭐야 이거? 폭스! 역시 저거는 기대하면 안 돼. 네, 형님 한 대 있는 거는 형님이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세요. 자, 레전드 파츠 갑니다. 3, 2, 1. 엔진이나 부스터 떴으면 좋겠다. 아니면 엔진 바퀴 부스터. 엔진 바퀴 부스터. 엔진도 5짜리 만들 수 있거든, 파츠 있으니까. 엔진 바퀴 부스터 중에 떴으면 좋겠어요. 3, 2, 1. 됐어. 일단 엔진 5짜리 끼시면 되고요. 가속력 950으로 끄라고. 그리고 바퀴는 5짜리 끼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드리프트가 무려 1025 바퀴입니다. 핸들은 놔두고. 그런데 형님이 55 52. 한 개 남은 거, 이거는 형님이 선택하세요, 나중에. 폭스나 붓으로 하세요. 붓 같은 거, 붓은 한 대는 있어야 되는데, 붓은 근데 잘 뽑기 쉽거든요, 사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형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온, 레전드 파츠까지 만들면서, 55, 52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형님 축하드립니다. 잘 쓰십시오. 진짜 차가 겁내 빠를 거예요. 예.